이제 백이송이라는 글을 한번 보시죠. 거기 잔주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춘추전에 말무왕이 극상에 천구정우 나급이여늘 의사 유혹비지라하니 의사는 위패기야람 좌편은 송패기 비무왕 벌주지사하니 전면은 지설 기특립 독행하야 금만고이 불고하고 말각 이익고 알전하야 견기 부식 명교지 공하니 묘심이로다. 사지 특립 고행하야 적어 의이오 불고 인지시비는 개호걸지사의 신도 독이 자지병자야람. 일가 피지라도 역행이 불혹제 과의요 지여 일곡일조의 피지라도 역행이 불혹자는 개천하의 일인이요. 약지여 거세 비지라도 역행이 불혹자는 즉 천백년의 내 일인이람. 약백이자는 궁천지 금만세의 불고자야로다. 소호일월이 부조위명이며 출호태산이 부조위구며 외호천지 부족이용야람 당은지 망추지 흥하야 미자는 현야로됨 포책이 거지하고 무왕주공은 성야로되 솔천하지 현사왕 여천하지 제후이 왕궁지하시니 미상문 요피지자야오늘 피백이숙제제 내독 입이 불가라하고 은기 멸의에 천하 중주대 피의자의 내독 치식기 속하야 아사이 불고하니 유시이연이면 복희 유구이 위지제리요
신도 독이의 차지 명잘세람 금세지 소비사제 일범인 예지즉 자이위에 유여하고 일범인 저지즉 자이위의 부족이여는 비독 비성인이의 자시여차니 부성인은 내 만세지 표준야람 여고로 알 약백이전은 특립 독행하야 궁천지 극만세이 불고자야라노람 수연이나 미이자 난신적지 접적어 후세의리람 백이송 할때 송자는 송공 할때 쓰는 송자지요. 춘추 전에 말 무왕이 극상에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이김해 천구정후 나급이연을 구정을 나급으로 나급에서 옮겨 가거늘 옮겨 오거늘 즉 낙양에서 이제 주나라 수도로 이제 옮겨 왔다. 이 구정은 그 은나라의 보물이잖아요. 국보예요. 의사 유혹 피지라 하니 의로운 선비가 오히려 혹 그것을 피지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랬으니 의사는 위백이 아니 그 의로운 선비라는 사람은 백의를 가리키는 거다. 차편은 이 편은 송, 백의, 비, 무왕, 벌, 주지사하니 이 편은 백의가 즉 백의숙제가 무왕이 폭군 주를 정벌했던 일을 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송한 거예요. 어? 송축한 거예요. 그러니 전면은 앞부분은 지설 기 특립 독행하여 금반고에 불구하고 앞에 이 앞면은 전반부는 다만 그 백이숙제가 특립 혼자 우뚝 솟아서 독행 홀로 행하여서 극만고 만년토록 뻗쳐나가도록 자신의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썼고 말각 이 입구 전할하야 뒷부분에서는 도리어 이두 구절을 전알 알전이지 이구 알전하여 두 구절을 굴리고 굴려서 구를 돌 알자고 구를 전자요 견기 부식 명교지 공하니 그래서 그 부식 명교 명교의 공을 부식함을 보여줬으니 명교라는 것은 가르침이지요. 명분으로 가르쳐준 것. 그랬으니 묘심이로다. 아주 묘한 것이 사지 특립 독행하야 선비가 특자는 특별히 우뚝 서서 독행하여 홀로 행하여 행동으로 옮겨서 저거의 이요 불구인지시비는 그 의리에 맞을 뿐이고 의리에 맞을 따름이요 인지시비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 행위는 개호걸지사 신도독이 자지 명자야라. 대개 호걸의 선비가 그 신도 도를 믿는 것이 자신의 도를 믿음이 독실하면서 자지명자야라.
스스로 자기를 아는 것이 분명한 자라야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100번 지당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남이 뭐라든 간에 자기 할 일을 할 거다 이거죠. 일가 빚이라도 역행이 부륵자 과의요. 한 집안이 아니면 일가는 한 사람이 그런 말 되지요. 한 사람이 빚이라도 잘못됐다라고 지적한다 하더라도 역행이 부륵제 과요. 힘써 자신이 해오던 그 일을 힘써 행하면서 프로 의혹되지 않는 것.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혹시 잘못되진 않았나? 이렇게 의혹을 사보지 않는 것도 과의. 적단 말이죠.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지적해도 그렇다. 지어 일국일주 빚이라도 한 나라 온 나라 사람들 또는 한 주의 사람들이 빚이 그릇됐다고 하는 데에 이르러서도 역행이 부룩자는 힘써 행하면서 의혹해보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1인 2유 현재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정도의 사람은 한 사람이 있을 동 말 동 아니다. 약, 지어, 거세, 빚이라도 역행이 부륵자는 즉 1100년에 내 일인 이라. 약, 지어, 거세, 빚이 온 세상이 빚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이르를 것 같으면 역행이 부륵자. 그런데도 힘써 행하면서 의혹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1100년에 한 사람이 있을 따름이다. 이거죠. 거기 그 장자 예를 잠깐 들어놨네요. 저를 보면. 장자 소유유라는 게 편 이름이거든요. 소유유 편에 거세 예지 불가 권하고 온 세상이 칭찬을 한다 해도 권면함을 더하지 않고 힘써 더 하려고 하지 않고 거세 피지 불가져라 온 세상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해도 불가져 저는 저지하는 거죠. 저지함을 더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장자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약 백의자는 백의숙제 같은 사람은 궁천지 금만세의 불고자야로다. 천지를 타고 이 만세는 만세대입니다. 만세대에 뻗치도록 긍자는 어디까지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뻗치도록 옳은지 그른지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로다. 극도로 칭송을 하고 있지요. 백이숙제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이 두쪽 나도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을 사람이다. 어느 정도냐면 소호 1월이 부족 이명이요. 소자는 밝을 소자죠. 해와 달보다 밝은 것이 해보다도 밝고 달보다도 밝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 이명이요. 좋게 밝음이 되지 못하고 이 백이숙제한 그 사람들에 비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줄호태산이 부족 위고하고 줄자는 높을 줄자예요. 태산보다 높은 것이 있다 해도 좋기 백이숙제의 그 행실보다 높은 것이 없으며 외호 천지 부족이 용나라 천지보다도 높을 외자요 천지보다도 높은 것이 좋기 용납되지 못할 것이로다. 백이숙제가 이렇게 높은 행실을 했다 이거죠. 특립고거를 했다는 거죠. 그 행실의 예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뭐 우리 경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가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번역은 그렇게 해보고. 근데 거기 주석을 잠깐 보시면 진정관이 말하기를 진정관은 고문진보 주석을 단 분이에요. 진정관이 말하기를 차 삼구 이세 구절은 개 형용 수, 성인, 소위라도 역불감어 빚이지의하니 비록 성인이 하신 바라도
감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형용한 거예요. 그러니 1월 숙, 불, 이위, 명이, 위, 부족, 이위, 명이라. 해와 달을 누군들 밝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는가만은 그것마저도 이분들의 행동에 비한다면 밝지 않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란 얘기죠. 하방차라. 그 밑에 표현들도 다 그런 식으로 극도로 추세한 거다 이거죠. 근데 이 백이숙자의 화해는 어떻게 어느 때 사람이냐면 당 은지망 주지흥하야.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흥하려고 할 때를 당하여서 나라가 바뀌는 시점에 미자는 현자로되 포 제기 거지하고 미자 논어에 미자편이 있었잖아요. 미자는 현인이로되 제기를 끌어안고서 떠나가 버렸어. 은나라의 제기를 가지고 주나라 이쪽으로 안 오고 떠나갔단 말이죠. 무왕 주공은 주나라 인물들이죠. 무왕과 주공은 성냐로되 성인이었으되 이 무왕과 주공이 바로 뭐한 분이에요? 은나라 멸망시킨 장본인들이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솔 천하지 현사와 여 천하지 제후이 왕 공지하시니 천하의 온 세상의 현명한 선비들과 온 천하의 제후들을 이끌고서 거느릴 솔자 이끌고서 왕 공지 가서 은나라를 공격을 하셨으니 성인이면서도 그 천하의 사람들 가지고 가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랬으니 성인이 천하의 현사들과 천하의 제후들을 이끌고 가서 공격하는데 누가 그 일을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미상문 유비지자야를 일찍이 비지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자를 듣지 못했을 것이거늘. 그렇잖아요. 성인이 현사와 제후들을 끌고서 가서 공격을 했으니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그랬거늘. 피 백이숙제자는 저 백이와 숙제 이두 사람은 내 독이위 불가라 하고 곧 유독 다른 사람들은 다안 그러는데 자기들만 유독 이위 불가 오를까 했잖아요. 옳지 않다라고 이위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은기멸의에 은나라가 이미 멸망함에 이르러서 천하 종주오대 온 세상이 다 주나라를 높였어요. 높였지만 피이자 저두 사람들은 내 독치식 기속하야 곧 유독 그 곡식 속자야 그 곡식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아사히 풀고하니 굶어 죽는 경지에 이르렀어도 자기들이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거야. 불구하니 유시연이면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말할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볼것 같으면 부기유구이 위제리오. 어찌 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겠는가? 이유는 이것뿐이었다 이거죠. 신도독이 자지 명렬세라. 도를 믿음이 독실하면서 자신을 아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금세지 소위 사자. 금세지 오늘날 이른바 선비라는 사람들은 일 범인이 예지즉 자 이위 유여하고 하나의 평범한 사람들이 일개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되면 자 이위 유여하고 스스로 유여 남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나 잘한다라고 여기고 일 범인이 저지즉 자 이위 부족이언을
한 일개 범인이 저지를 한다 해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어라. 피독 비성인이 자시 여차하니 저들은 유독 성인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자시 여차 자기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인이 한 일을 잘못됐다고 짚었으니까. 부 성인은 내 만세지 표준이라. 무릇 성인이라는 분은 곧 만세의 표준이 되는 분들이다 이거죠. 고로 여 고로왈 그래서 나는 야 백의자는 저 백의숙제 같은 사람은 특립 독행하야. 특별히 서서 홀로 우뚝 서서 혼자 독실히 행하여서 독행해서 혼자 그 길을 가서 궁천지 극만세의 불구자야라 하노라. 천지가 타도록 만세에 뻗치도록 돌아보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말하겠노라. 그렇잖아요. 성인을 빌려오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 줄이 참 멋진 글이지요. 수연이나. 그러나 미이자면 저두 사람이 없었다면 백의와 숙제가 없었다면 난신적자 예? 세상을 어지럽히는 신하들과 그지요? 적자 적을 해치는 자식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강상의 윤리를 해치는 사람들이 접적어 후세이라 후대에 적자는 자취적이니까 자취를 이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힘 가진 사람들이 무력으로 나라를 뒤집고서도 또 큰소리 치면서 그랬을 거다 이거죠. 성인도 정말로 순수하게 나라를 받는 게 아니라 성인도 현사와 재우들을 끌고 가서 공격했는데 성인도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니까 그런 제어 장치가 없다면 후대에 구태타를 일으킨 사람들의 정당성을 누가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이 마지막 그 줄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줄 한번 보시죠. 사지 특립 독행하여 선비가 우뚝 서서 홀로 행하여 저거 의이요 불고인지 시비는 의리에 합당할 뿐이고 다른 사람의 시야 비야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개호걸지사 신도독이 자지명자야라. 다 호걸의 선비들이 도를 믿음이 독실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기를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일가 빚이라도 역행이 불옥죄 과의요 한 집안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힘써 행하면서 의혹을 해보지 않는 것은 적은 일이고 지어 일국 일주 빚이라도 그한 나라와 한 주에 이르러서 비난한다 하더라도 역행이 불옥자는 힘써 행하면서 의혹을 사지 않는 것은 않는 사람은 개 천하의 일인이요. 아마도 천하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을 뿐이고 약 지어 거세 빚이라도 역행이 불옥자는 즉 천백년에 내 일인이이라. 그온 세상을 거세라고 하죠. 온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힘써 행하면서 의혹하지 않는 사람은 않는 그런 사람이 이르러서는 천백년에 천년백년에 한 사람이 있을 동 말동하다. 약 백의자는 만약 아니 저 백의 같은 사람은 궁천지 극만세의 불고자야로다. 천지가 다 하고 만세대까지 뻗어나간다 하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독행, 역행이 부록할 사람이다. 그러니 그 밝음은 소호일월이 부족위명이요. 해와 달보다도 밝은 것이 좋기 밝음이 되지 못하며, 해와 달보다도 밝은 것이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의 행적에 비한다면 밝지 못하고, 줄호 태산이 부족위고하고, 태산보다 높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좋기 더 높을 수가 없고, 외호 천지 부족위용자라. 천지보다 높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좋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당 은지망 추지 흥하여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흥할 때를 당하여서 미자는 현나로 돼포 재기 거지하고 미자는 현인이라고 하지만 재기를 끌어안은 채 은나라에서 떠나가 버리고, 주나라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떠나가 버리고, 무왕 주공은 성냐로되, 무왕과 주공은 성인이었지만, 솔 천하지 현사와 여 천하지 제후의 왕 공지하시니, 온 세상의 현명한 선비들과 온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가서 공격을 하셨으니 위상문 유 비지 비지 자야하를 일찍이 비지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듣지 못했을 것이거늘 피 백이 숙제자는 저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은 내독 입이 불가하고 곧 유독 불가하다고 여겼고, 은기 멸의에 은나라가 이미 멸망하매, 천하 종주우대, 온 세상이 다 주나라를 높이 섬겼으되, 피이자 저두 사람들만은 내 독, 치식, 기숙하야. 곧 유독 그 곡식 먹는 것을 부끄럽다고 여겨서, 아사히 불구하니 굶어 죽어가면서도 시야비야 옳고 그름을 돌아보지 않았으니 유시연이면 이로 말미암아 말을 해본다면 부기유구이 위지재리요 어찌 구함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겠는가 신도독이 차지명야라 도를 믿음이 독실하여서 자신을 아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겠다. 금세지 소위 사자는 오늘날 이른바 선비라는 사람들은 일 범인이 예지즉 자입이 유여하고 일개 평범한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칭찬을 하게 되면 스스로 남음이 있다, 즉 뛰어남이 있다, 훌륭함이 있다라고 여기고 일 범인이 저지즉 자입이 부족이어늘 일개 범인이 저지를 하고 달려들면은 스스로 아 부족함이라고 여기게 되거늘 비독 비성인이 차시 여차하니 저들은 오직 성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옳다라고 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부성인은 내 만세지 표준자라. 무릇 성인이라는 분들은 곧 만세의 표준이 되는 분들이다. 여 고왈 약 백이자는, 내가 그래서 백이 같은 사람, 백이와 숙제 같은 사람은 여고왈 약백이자는 특립 독행하여 궁천지 극만세의 불고자야라 하노라. 그래서 나는 저 백이숙제 같은 사람은 특립 독행하여 우뚝 서서 홀로 행하여 천지가 다 하고
만세까지 뻗쳐나가도록 시야 비 옳다 그르다는 사람들의 말에 돌아보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말하노라. 수연이나 그러나 미이자면 저두 사람이 없었다면 난신적자가 그지요? 난신은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난신이고 적자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죽이려는 사람이 적자지요. 이게 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난신적자들이 첩적어 후세이라 후대에 발자국을 이어서 나올 것이다 이거죠. 아주 뭐 단호하지요, 그리. 그런 그림.